오늘 방송은요 최종 마무리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 한 거 살짝만 보고요 아 세 번째 전역 패턴만 살짝 보고 아 이거 패턴 이제 뭐 괜찮네 다 잡혔네 싶으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모든 분께 넘길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빌드해서 메일을 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제가 하고 있던 테스트 마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골하트가 반갑습니다. 어제 저기 세 번째 패턴 제가 보여드린 말았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가봅시다. 바닥이다.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플레이 시간 대충 2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한 곳만 부은 게 2시간 아니라 반. 온 몸이 부었기 2시간 때문에 반. 살 뺄까? 모님께서 이제 방송을 10시에 게임 시작하시면은 12시 반에 끝나겠죠? 일단은 저 오늘 그렇게 한 보고 있어요. 27분짜리 했어요. 아! 맞다 이거 해야 된다. 아 이거 세 번째 보스 깨면은 저 몸무게 이거 100kg로 만드는 거 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아직도 내가 까먹고 있었네. 와 큰일 났다. 아 이거 금방 해 이거. 이거 금방 합니다. 왜냐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바로 깨버리면은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지금. 세 번째 이제 보스 깨면은 이거를 10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돼 있네. 그거 잊지 말고 자 잠깐만 세 번째 패턴을 좀 볼게요. 일단 빈틈이 없으니까 이거 가려서 살짝 올렸어. 올리고 출발 뜨고 잠깐만요. 한번 뛰어주시고 한번 아하 뛰어주고 하나 둘 한 번 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오케이. 이거 랜덤이에요. 이거 피하는 방법이 살짝 랜덤입니다. 앉아서 펼 때도 있고 더블 점프가 필 수도 있어. 아하. 뛰어주고 바로 더블 점프 뛰어주고. 이거 안 먹을게요. 이거 맞으면 이렇게 됨. 고증 철저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맞다. 제가 저기서 이렇게 됨. 와우. 저거 어떻게 펴는지 나 까먹었네. 이거 설마 못 펴는 거 아니지? 너 족보다 아니었어 저. 피하고 그 아저씨가 이제 내려오고 오케이 아 한번 해주고 누워주셔야 된다. 따딴따땅 한번 더 됐어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바로 보스 나와요. 오케이 어렵네요. 저도 이거 족보 다 못 잊었어요. 그래서 저거 세 번째 패턴 계속 꾸준히 하면은 족보가 나와요. 피할 수 있는데 제가 족보를 제가 못 외워가지고 패턴 고정인가요? 네 패턴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거 그냥 꾸준히 쭉 이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파이법이 나와요. 이거 이쪽은 이제 어떻게 피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파업이 나옵니다. 그냥 뭐 더블 점프 도배하면 되긴 하는데 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해주고 그다음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안 했던 거 오늘의 마지막 버그 마지막 버그 이 게임의 목적이었죠? 이거 몸무게 100kg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할게요. 네. 여기 웨이트 이거 웨이트인데 이거는 마지막 보스 깨면은 무조건 저기 100kg으로 때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것만 좀 할게요. 네. 보는 맛이 있을 듯. 아마 첫 번째는 되게 스무스해가지고 약간 보는 맛이 없는데 첫 번째 보스를 만나게 되는 순간의 패턴이 저렇게 본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게 튜토리얼 패턴 있고 실제 본 패턴 있는데 첫 번째 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저렇게 바뀌어요 패턴이.
아무튼 일단 잠깐만 이거 웨이트 몸무게를 몸무게 어디 있습니까? 아 몸무게 여기 웨이트 있네요 여기 웨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 했다 라고 하면은 이것만 맞으면 돼요 이것만 그럼 나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 이거 테스트 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 제가 가려서 할까요? 고치게 하는데 고치고 야 이거 테스트는 해봐야겠더라고 고치고 테스트 안 하니까 바로 버그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출시 맞나요? 네 오늘 8시에 제가 메일 올릴 겁니다 지금 마지막 버그 고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버그 나 뭘 냈었지? 세이브에서 보스 클리어 있나요? 세이브 데이터에서 보스 클리어 오늘로써 개발도 이게 마지막이다 아.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가지고 와서 마지막 게 클리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몸무게는 무조건 아 100으로 만들어 줘라 100이야 100 됐나요? 있으면은 여기에서 몸무게는 인티저군요. 가래사 빠르게 고고. 아 이거 마지막 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소리만 들려드리고 가려서 테스트하겠습니다. 가려서 이 소리도 들리면 안 되나 이거? 100 웨이트 100. 이 게임의 목표 몸무게 100kg으로 만들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이 게임의 목적을 잊을 뻔했어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시고 세이브하고요. 그냥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할게요. 이거 테스트 패턴이 있어서 잠깐만. 음소거도 고. 음소거? 오케이. 제가 이거 그냥 그 소리만 끌게요. 소리 끄고. 3599 36번. 와, 몹 진짜 많이 만들어 놨네요. 몇 마리야 이거? 일단 세 봐야겠네. 이거 제외할게요, 이제. 다 제외하고 주석 처리 다 빼 주시고.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 한번 세 봐야겠네.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할 몬스터는 총 몇 마리죠? 둘다 두두두두두 빼주시고 공백 빼주시고 공백 빼주시고 공백 빼주시고 공백 빼주시고 됐다 그러면은 네 총 151마리가 튀어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많이도 나온다 야 진짜 그래서 이게 모바일이 못 버틸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되는데 어차피 저기 지금 모든 게 컴퓨터야 슈퍼 컴퓨터니까 맞나? 되는데 모바일은 살짝 렉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151마리가 다 대기를 타고 있는 거라서 첫 번째 편 끼면은 확실히 내부적으로는 스킬 자체가 달라요 커 너무 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모바일 아 제 폰은 별로 그렇게 사양이 좋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보다는 그냥 PC판으로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저 바로 저기 세 번째 보스 클리어해서 제 몸무게가 100kg로 지금 만들어지는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블루스틱 누르면 아니요 블루스틱도 그게 에뮬레이터라서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돼. 저 테스터 분들께서 그 에뮬레이터로 다 확인해 주셨거든요. 안 돼. 아, 렉이 있더라고요. 어휴, 이거. 프렌드라 심한 거 봐. 됐어. 3599. 아, 3599가 아니고 3550에서 시작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세이브하고 작동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려서 하겠습니다 가리고 소리도 끌게요 소리 끄자
제가 소리도 꺼드림.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됐어? 음악만 키자. 됐어요. 지금 테스트입니다. 이거 좀 가려서 할게요. 두두두두두. 과연 몸무게 100kg가 만들어지는지 지금 테스트 하고요. 최고 사양 게임. 솔직히 이번 세 번째 팬 게임은 좀 많이 무거워요. 이거 좀 약간 좀 억울한 게 있긴 한데. 아, 볼트한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야. 볼트가 그렇게 무거웠으면은 그렇게 진짜 볼트로 떡칠을 안 했을 텐데. 잠깐만요.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보스는 제가 문제 풀이거든요. 요거였지? 오케이.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은 저기 마지막 디버깅 끝납니다. 맞나요? 모르겠어. 또 어딘가에 숨겨진 버그가 튀어나오면은 진짜 아 그래 안 되는데. 그나마 뭐 세 번째 보스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릴 거야 아마. 그냥 단순한 퀴즈라서. 첫 번째 보스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피지컬상? 아니 그걸 피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약간 기억력을 다루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피지컬, 세 번째는 지식을 다루는 거. 됐어. 보스 깼어. 보스 깼고요. 아 맞다. 아 그거 봐야 되네. 저 엔딩 크레딧까지 다 봐야지 몸무게 튀어나오겠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엔딩도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저기 변수값만 보내야 되나? 어? 잠깐만. 아닌데요. 몸무게 100이 안 됐어. 기다려보세요. 100이 안 됐어. 어디에서 틀려먹었더라? 100이 안 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람? 잠깐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100kg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00kg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야 지금 씨 발매 시간 앞으로 40분밖에 안 남은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본다고? 에반데 이거 했잖아. 이거 보스 클리어. 아까 보니까 뭐 에러는 안 난 것 같던데. 에러 났니? 에러 안 났습니다. 에러는 안 났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스 클리어가 되어 있나요? NPC 말고 보스 클리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보스 클리어 왜 세이브 안 돼 있음?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이거 세이브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100kg이 지금 안 터졌네. 그럼 보스 3의 문제가 있네요. 보스 3. 근데 보스 3 나 이거 했는데. 보스 3에서 커뮤 체험 작업. 네 이거 마지막 버그. 마지막 버그인데. 아 뭐야 이거 내가 안 해놨네. 아니 잠깐만요. 호호 이거 세 번째 보스 클리어 올리는 거 안 돼 있어. 와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어우 진짜 안 돼 있었어. 보스 클리어에서 아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버그가. 나도 모르게 세팅 이거 1, 2, 2G 정확하게 2에 보스 클리어 찍어서 아이템은 불값 추루입니다. 추루 걸고 클리어 했다. 이 보스 깼습니다 라고 그냥 여러분들 세이브 데이터에 저장하는 로직입니다. 근데 이게 안됐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됐습니다. 됐어요. 세이브 주고요. 자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고 이거 보스 클리어 이거 플래그 올라가고 이거 100kg 딱 만들어지면은 딱 끊을게요. 끊고 이제
자, 모독님께 보낼 윈도우 게임 빌드 하겠습니다. 빌드 할게요. 자, 그럼 이거 가리고, 이거 보이니까. 펭귄 보낼 때마다 버그 털릴까 무서울 듯. 그거는 뭐 제가 2017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근데 첫 번째 팬 게임은 그게 사실이 되었죠. 아,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이제 저 프레임 오버 버그 있었고, 그 다음에 저거 뭐죠? 경매 버그랑 뭐 이것저것 다 안 됐었어, 그죠? 한 4번이었나? 4번 버그 터져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게임을 실행하시다가 그때 아마 제가 마지막 하셨거든. 아, 지금 한 번 더 이제 게임 터지면은 아, 다음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어, 그때부터 갑자기 얘가 버티는 거예요. 첫 번째 편 게임이 버텨. 잘 버텨 얘가. 그래서 결국 엔딩 봤죠. 모델링 파크집이 좀 버그가 심했어요. 두 번째 팬게임은 솔직히 그냥 간단한 퀴즈 게임이 때문에 버그가 있어도 아, 이게 버그인지 버그가 아닌지 이거 몰라요. 거의 뭐 그 수준으로 되게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팬게임은. 근데 이번 세 번째 팬게임은 이게 다, 겉으로는 좀 약간 단순해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팬 게임에서 있는 기능은 와 방 꾸미기 기능, 그 다음에 런 게임, 그 다음에 NPC 커뮤니케이션, 뭐 미연시 같은 건데 아 이거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미연시로 해서 이제 진짜 뭐 알콩달콩 미연시 그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고라 드디어 완성인가요? 네, 지금 이거 엔딩 테스트 해보겠어요. 엔딩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스포일러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 끄고 가리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크레딧이 이게 쉽게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스 클리어 떴어. 클리어는 떴는데 야, 몸무게 100은 안 됐는데? 아, 왜 그래? 모두님께서 모니카 신을 볼 수 있겠죠? 아, 네. 그거 어떻게든 보이려고 제가 좀 더 이게 확률을 좀 올려놨어요. 그냥 게임을 쭉 하시면은 어떻게든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조금 말씀해 버리면은 이거 누가 또 이거 수포? 설마 여러분들 훈수 아니겠죠? 뭐 어쨌든 말씀했지만은 훈수 없을 거야. 여러분 아셔도 훈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 그냥 내 방송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잠깐만요. 네 번째 팬케인 떡방 있나요? 아니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실질적으로 이번 팬 게임이 첫 단락의 끝입니다. 끝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쿠키 영상이 따로 없어요. 이거 스포일러인가? 아니죠? 아무튼간에 이거 왜 안 돼? 이거? 아, 이거 참 이상해. 이게 지금 좀 약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이브가 안 된다. 아, 왜 그런 거 하니? 조금 봐야겠네요. 네. 아, 얼라우드 이콜? 아, 그렇지. 3600m나 이게 끝이 3600m거든요? 근데 보스 만날 때가 3600m야. 그건 또 똑같죠?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걸 지금 뺐어.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아, 네,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물증 있어도 일단은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8시에 보낼 겁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하고 제가 실제 이제 제가 모두님께 보낼 파일을 한번 지금 빌드 해볼 거예요. 이게 컴퓨터용
어플리케이션은 빌드가 좀 빨리 돼요? 뭐 압축 이런 거 안 해서 모바일 그 어플리케이션 파일 만들 때가 이제 뭐 세워라 내워라 좀 약간 기다려야 되는데 이불도프에서 넘어오면서 같이 사라진 쿠키 영상 그렇게 돼버리네 그렇네요 근데 이불도프레이트는 앞으로도 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 그 얘기 하면 우리 이번이 시즌 얘기해도 돼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번이 시즌 1입니다 모독이 내 팝콘찌 그 프로듀서 모독이 그 다음에 모독의 다이어트 이 세 가지 게임이 시즌 1이었어요 1달락입니다 1달락 시즌 1이었고요 마블처럼 1페이지 2페이지 있는 건가요? 글쎄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즌 1 뭐 시즌 2 약간 미드? 미드 마냥? 왜냐면 스토리가 그냥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스토리가 처음에 이제 스트리머 하다가 이제 키보드에 두들겨서 팝콘이 튀어나오네? 이 팝콘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팝콘지 그다음 이제 팝콘지 하다가 갑자기 저 그때 한창 이제 2017년 말에 그 아이돌 마스터를 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약간 좀 좀 그 아이돌 마스터 코인을 타서 두 번째 이제 프로듀서 모독이 만들었죠. 근데 그게 좀 늦게 만들었어요. 아이돌 마스터 약간 식을 때 나가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파쿠지 때려치고 이제 프로듀서를 하게 됐죠. 프로듀서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퀴즈 풀어서 다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니 살이 아니 프로듀서님 그 몸무게가 몽골리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몽골리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한 게 이번에 세 번째 팬게임이죠 모두의 다이어트 실제로 지금은 또 이제 다이어트는 하고 계십니다 일단 시기상으로는 아주 오케이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오늘 보내면 오늘 방송에 볼 수 있나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저 매일 보낼 때 여러분들께 뭐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어차피 그 매일 보낼 때 그 중요 표시 있잖아요 중요 표시 제가 중요 표시를 누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거 안 누르거든요 뭐야 야 그래도 125네 아 뭐야 오늘 아니면 내일 하실 듯 스트리머 파크진 사장 프로듀서 휴직 겸 몸 관리? 뭐 그런 셈이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이게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아하 잠깐만 잠깐만요 게임 오버가 됐잖아 게임 오버가 됐으면은 하고 이게 지금 작동이 왜 안 되는지 좀 봐야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한번 테스트 이거 지금 돼야 되는 로직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 중요 표시를 도배해 놓죠 아 도배가 아니고 그 발송에 그 저는 네이버 메일 씁니다만은 거기 중요 표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네.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사전 예약 페이지 만들고 나서도 제가 한번 살짝 메일은 들었긴 했어요 물론 그 보시긴 했는데 뭐 답변은 당연하게 네, 안 주시더라고요 원래 제 모독님 그 메일 답변은 진짜 안 주시는 걸로 소문 다 났으니까 뭐 그렇게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제가 팬게임 다 하고 팬게임 그 클리어 하시고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다음에는 꼭 후기 뭐 감사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어휴 영광스럽게도 네. 매일 전화 엄청 싫어하시죠 그 정도 대기업 스트리머는 뭐 하루에 이제 몇십 통씩 아마 매일 나올 거야 그죠? 시즌2부터는 가면 없는 모독이 가시나요? 그거를 제가 좀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맨 얼굴을 못 그립니다 제가 맨 얼굴을 못 그려요 네 쉽게 말해서 캐릭터죠 제가 캐릭터 진짜 못합니다 제가 약간 애니메이션 팔아서
아 그림체가 아 물론 저 내가 살짝 저거 부어 숨두기긴 한데 숨어있는 오덕 그렇게 한데 제가 캐릭터는 잘 못해요. 저번에 저 모덕님 그 얼굴 공개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팬아트 엄청 나왔잖아요. 야 거기서 진짜 완전 똑같이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 어 그런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야. 점만 찍으면 모두이잖아. 점만 찍으면 아 그 점 점도 그렇게 한데 그 코하고 눈매가 또 약간 그 특징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잡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마 팬게임 만든다 해도 나 아마 저 가면 쓰고 나올 것 같아.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모두님께서 아마 부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다음부터의 팬게임은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가면은 상징으로 가죠. 원래 지금도 상징이긴 한데 아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이제 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가면이나 상징이 그래서 더더욱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 이제 다음에 팬게임 물론 다음 팬게임은 이제 외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것도 끝내버리면은 나 어떨까 진짜로. 아 이거 세 번째 포스 클리어 할 때는 엔딩 로직을 안 타네. 알았어 알았습니다. 네.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으니까 아 범인 찾았어. 범인 찾았고 세 번째 보스는 요거 엔딩 로직 안 타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이거 타야 되는데 이거를 요거 딱 두 개만 하면 돼. 이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바르느냐 커뮤 이거 세 번째 보스 클리어에다가 이거 그냥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돼요. 했어. 자 마지막 찐막 테스트고 저 빌드하겠습니다. 아, 파이널 버전으로 빌드하겠습니다. 네. 됐어. 세이브. 하긴 맨 얼굴을 캐릭터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어 그 되게 그 캐릭터성으로 잘 만드신 그 잘 그렸던 분이 있던데 제가 그 세이브 했다가 그 파일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거. 됐어요. 네, 찐막 테스트 한번 볼게요. 네. 와 찐막 가면이 시그니처처럼 캐릭터 하기 쉬워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옛날 이제 얼공 전에 이제 모독님은 그냥 노란색 가면에다가 검은색 별명 씌워줘도 이거 바로 모독님이네 바로 이렇게 지금 나와버리는데 지금은 아 물론 지금은 유용한데 유효한데 슬슬 이제 그 빨간색 농구복이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빨간색 농구복이 약간 시그니처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쪽을 믿는 것 같아. 지금 WWE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골하 레터 반갑습니다. 오늘 네 팬게임 개발 마지막 방송이고요. 지금 메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버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구복이나 하루카. 하루카는 좀 그렇고 그 진부한 그 빨간색 농구복 그 반바지에다가 항상 그게 세트요. 아마 저기 다음에 팬게임 뭐 새로 만든다 하면은 그 의상으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상은 이제 그거 100%라 이제 이제 못 벗어나. 출시 아 네 그렇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지금 세 번째 보스 이거 몸무게 100kg 만드는 거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는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고요. 됐어. 됐나요? 아 됐다. 후 오케이. 세이브 됐어. 오케이 마지막 버그 네 수정했습니다. 확인됐고 이제 다 들어가시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와, 팬게임 다이어트.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사운드 매니저는 오로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다. 자, 엔딩 씬 없죠? 어. 커뮤신 게임, 런 게임. 그 다음에 방, 로비. 사운드 없으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없고, 메뉴 없고, 스플래시 사운드 매니저. 어, 여기 하나만 딱 있어야 돼. 됐나요? 이거 세이브 데이터 다 지워되나? 다 지워되겠지? 어, 이거 0 초기화하고 다 져져. 다 싹 다 져. 싹 다 날려. 어, 다 날리고. 사운드는 이거 1로 하면 사운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0.5로 할게요. 여러분, 0.5. 0.5가 이거 귀털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0.5로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엔드 꺼줘야죠. 어, 오케이. 어, 세이브 싹 다 날렸습니다. 날렸고. 됐어. 오케이. 됐나요? 세이브 해주시고 한번 빌드 해볼게요. 세팅. 일단은 오늘은 모바일 아니고 저기 PC판. 어, PC판 바꿉니다. 어, 디벨로먼트 빌드 꺼. 정식 버전이야. 세팅 보겠습니다. 프레이트 모독은, 아, 프레이트 네임은, 어, 모독 다이어트. 컴퍼니 네임은 이블독. 아이콘 있구요. 뭐 이거면 되겠지. 뭐 버전은 이거는 컴퓨터는 뭐 버전 뭐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있긴 한데 이거 지금 안 보입니다. 그냥. 빌드 가겠습니다. 따. 레지스트리도 초기화 모인 거 알죠? 오케이. 어, 레지 초기화 먹이자. 레지는 레제딧 치면 되죠. 이블도. 혹시 여러분들 저기 이거 초기화 하고 싶으시면요. 아, 그냥 뭐지? 뭐 저기 그냥 게임 새로 하게 되는데 아예 날려버리고 싶으면은 요거 유저의 소프트웨어에 이블독이 있습니다. 이블독. 이거 이블독 날리면 돼요. 어. 이블독 날리면 초기 됩니다. 네. 여기서 거짓말 같이 버그 걸리면요. 아, 그럼 멘붕이지. 제가 3일 동안 버그를 100개 고쳤는데 진짜. 저 이제 회사 시간 이제 모자라서 또 당분간은 이제 회사에 좀 오래 있어야 돼. 이번에 이틀 동안 제가 회사에서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자율 출근제인데 시간을 좀 미리 좀 땡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간은 제가 회사에서 약간 좀 약을 좀 해야 할 듯. 됐나요? 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와. 네, 모두님께 보낼 파일입니다. 일단은 그 겉으로 3개 나온 3개. 3개 나왔고. 이거 치워봐. 요거. 감기의 무량 존경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뭐 존경하가지가지만 저도 그냥 뭐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네, 완전히 똑같은 그냥 한 명의 DP일 뿐입니다. 제가 뭐 이제 뭐 팬게임 개발자에서 저희 뭐 모독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연락 1도 없고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청자입니다. 됐나요? 이거 그래픽 퀄리티, 내가 첫 번째 팬게임에서 그래픽 퀄리티를 그 뭐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실수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퀄리티는 모두 퀄리티입니다. 모두 퀄리티. 모두 퀄리티. 최고 퀄리티고. 인풋 여러분 이거 바꿔도 되는데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쓰는 키는 스페이스 키랑 저기 아래 키밖에 없어요. 네. 싹 퀄리티. 싹. SSAP. 뭐 그 아이디어 나쁘지 않네요. 이게 지금 사운드 0.5인가? 어덕이다. 사운드 0.5. 사운드 0.5인데도 약간 좀 크긴 하네. 한 곳만 부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뺄까? 그죠? 이건 제가 여기서 사운드 내가 안 들어서 그래.
내가 원래 메인은 커야지, 그죠? 오케이. 용종이 됐네요. 이거 PC판은 이거 가상 컨트롤 버튼 보이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키보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끄셔도 돼요. 이건 모바일 전용. 이거 모바일. 나중에 이거 모바일 전용이라고 이렇게 좀 써붙여야겠다. 이렇게. 일단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사운드 너무 큰데? 자, 다 초기됐나요? 다 초기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도전과제, 모든 게 다 항상 말씀하시죠. 이게 도전과제라는 스포일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싹 다 제가 가려놨습니다. 가려놨어. 그리고 어제 우리 다 확인했죠? 도전과제 다 그 활성화되는 거 확인했죠? 네. 오케이. 아, 그리고 처음 하기 이거 맨 처음 누르면은 그거 안 뜨겠어요. 초기화하는 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영어까지 진행을 다 넣었다 이 말이야. 근데 박근아 도전까지 빠진 거 아닌 거야? 네, 박근아 이번에 빠졌습니다. 왜냐? 도저히 딸내미의 그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만들기에는 이 아저씨가 네, 뭔가 좀 마음이 안 맞다. 좀 약간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박근아는 패스입니다, 제가. 아직 안에 16개라고 되었는데요. 어? 어? 와우! 야, 누구냐? 이거 3적인데.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빠졌으면 큰일 뻔했네. 아, 물론 이제 방송상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와, 용의 눈으로 봐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어떻게 봐주셨네. 감사합니다. 땡큐. 야, 바로 달려가. 야, 이래서 제가 방송을 안 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와, 어떻게. 와, 이거 완전 능지 플러스 1. 아, 땡큐. 감사합니다. 사운드도 좀 드립시다. 이거는 제 방송상 사운드라 된 거야,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팬게임 개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 우지키님 3천 후원! 아, 감사합니다. 박카스 3명. 아, 정말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네, 콘텐츠로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데 기대만큼 뭐다? 부담도 크다. 부담감이랑 긴장감. 사실 제가 첫 번째 팬게임, 두 번째 팬게임 다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깔깔 웃으면서 봤겠지만은 저는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뭐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됐나요? 네, 됐어요. 아, 세이브해.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됐나요? 네. 아, 물론 저거 오늘 혹시나 나와 버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일 고치고 여러분들께 이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지금 저거는 데이터 관련 아니라서 다행이네. 자, 다시 한번. 아, 그분 집들이 저기 안 가신다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들었다는데? 그래서. 네. 한 번 더 봅시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야, 데이터. 아, 데이터 안 줘도 돼요? 어차피 저 1주차라서 다시 해야 돼. 도네이션이 크라우드 펀딩할 방송. 제 방송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돈에 이제 막 쏴주잖아요. 돈에 쏴주시는데 이게 돈에가 그냥 제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 물론 파크스는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 다음 팬 게임에 이제 필요한 또 이제 그 재료들이 있어요. 이제 고고 사는데 또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네, 유사 펀딩. 실시간 방송 펀딩. 뭐 그렇죠. 됐어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팬게임은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팬게임을 유료로 하는 거는 이제 없지 않나요?
없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지 않나? 특히나 저는 이제 그 게임 캐릭터들을 제가 2차 창작으로 그려서 넣기 때문에 아 수위 창출 아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왜 16이야? 야! 세이브 안 했어? 뭐야? 여러분 저 세이브 했죠? 예, 했는데 이거? 이거 했는데 왜 그럼? 아니, 좀 볼게요. 아, 설마 또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요? 아, 저 팽냐. 아, 발발이 치와와. 죄송합니다. 아, 꼭 긴장하면은 이래 놓쳐 내가. 아, 그건 금방 빌드한다. 죄송합니다. 아, 그건 마지막인데 그럴 수 있잖아. 골떠허? 골떠허. 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 아, 원래 사람은 긴장하면은 이게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걱정 마세요.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망가 20분. 골떠허. 아, 그리고 저 그거 이모티콘 있잖아요. 저거 그 한번 바꿔보려고. 뭐지? 그 노란색 이모티콘? 그 턱 개는 거 있잖아요. 저건 뭐지? 약간 이런 거. 그 표정. 그거 도트로 찍어볼까 하는데 괜찮나? 뭐 아무튼 간에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저 한번 다 싹 다 리뉴얼 해야 돼. 거의 1년 2개월 동안 제 채널 이런 거 신경 전혀 못 쓰고 팬게임을 열중하는 바람에 지금 이것저것 막 제 채널이 살짝 좀 비어있으면 지금 흠트레스팅. 아 그거 흠트레스팅. 좋아요. 막 모두 생방 키자마자 달려가서 팬게임 나왔어요 하는 비읍제. 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아 일체 라이브에서 모든 라이브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아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네. 네임도 하고 자시고 일단은 이거는 우리들만 아는 기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부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모든 게 매일 확인하세요. 아 무서워. 나 그 천재 도네이션 그 나올지. 아이씨. 항상 회자가 되고 있지만은 그 첫 번째 팬게임 나오기 직전에 모독님 골드메탈님께서 팬게임 만드시는데 오늘 하실 건가요? 됐다. 고쳤고요. 에이 설마 두 번째 팬게임은 그런 거 안 나왔거든요. 설마 세 번째 팬게임은 그렇게 나오겠어. 골드메탈님께서 그 문구만 없어도 그냥 그럴듯한데 그게 있어가지고 씨. 저 도네이션 보낼 때도 저 골드메탈을 안 씁니다. 요즘은 제가 도네이션 가끔 보냈는데 이불도 이렇게 쓰거든요. 아 여러분들 저 금요일날 저희 모독님 방송 맨 처음부터 보신 분 저 사실 제가 모독님께 약간 사인을 줬어요. 금요일날 제가 모독님 방송 킬 때 제가 첫 번째 타이밍에 1600원 보냈습니다. 제가 사인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인을 캐치하시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말씀만 하시더라고. 저분 왜 자꾸 1600원 보내시지? 그러면 다음엔 3200원? 막 이러시라고. 응하냐? 언제요? 금요일날? 저 영상도는 아니고 저 금요일날 방송 켜질 때. 근데 그때 킨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5분 됐나? 그래서 아마 지금 못 본 분 많으실 거야. 저 그거 클립도 안 들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아 보신 분 계시네. 그분이 원하시는 건 수금이었다 이 말이야. 아 그리고 이거 페이지 넘기는 거 제가 이거 버튼 딜레이를 0.5초로 했죠. 왜냐면 이거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모두님은 이거 막 버튼을 누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버튼 딜레이 줬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팬게임부터 그려왔어요. 앞으로 팬게임도 저는 이 버튼 딜레이는 꼭 줄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놈의 빨리빨리 이거 빨리 누르면 터져요 게임이. 제가 이쪽은 제가 예외 처리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 요거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한 가지 그 추가 볼 게 있는데 이거 친구 NPC가 이제 그 친밀도가 0부터 6까지 있거든요. 6이 맥스입니다. 그런데 맥스를 찍으면은 그 NPC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요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우리 NPC 이거 맥스 다 했는데 왜 이제 안 나오지? 이런 게 아니고 차면 이제 안 오는 거야. 왜냐? 그 다음 NPC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지 다 보면은 이제 G님이 이제 내 거 줬는데 다 잘 봤네. 그래서 힘찬 다이어트 저러고 약간의 후원금 드리겠습니다. 됐죠? 경제 공부하느라 바쁘세요 이만. 자 여러분들 이번 첫 번째 시즌이 끝나면 다음 팬게임은 이제 외전 시리즈로 들어가는데요. 외전 시리즈의 첫 번째 팬게임이 바로 G님 팬게임입니다. 이건 이건 기밀은 아닌데. 이거 로딩바. 로딩바 이번엔 처음 추가했죠 시스템. 그냥 이거 안 보이게 처리했었고 화면은 출발.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초기 안 했냐 이거? 와 너무하네. 야 님들 다 스포일러 당함. 님들 다 스포일러 당함. 보스가 누군지 다 알았잖아. 처음부터 보스라뇨. 봐봐. 이래서 이 골드메탈은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보셨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코드 다시 보자 이거. 게임 시작부터 보스. 와 샌즈 거의 구수진인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나 초기 안 됐지. 이거 강제 뺐고 에너미도 강제 빼야 됩니다. 이거 강제 박혀있네. 미친 강제 박혀있었잖아. 주석 없죠? 주석이 안 됐고. 오케이. 안 본 사람 부럽네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저거 그게 있어요. 저기 도감에 있습니다. 도감에. 일단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저거 마지막 보스가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알아버렸네. 없죠 이제? 됐어. 됐고 내가 요거 간거리를 초기 안 했어. 세상에 골떠. 다들 못 번겨. 다들 잊어버려. 마녀 보스 누군지 여러분들 못 보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플레이스터 트리입니다. 뭐 그래요? 요즘도 저기 맨인 블랙. 야, 요즘 세대는 저기 맨인 블랙 이제 모르지 않나요? 물론 맨인 블랙 지금 3가 나왔다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보기엔 약간 좀 그런 영화고. 뭔 소리야? 아무튼 간에 그래 이거를 제가 초기 안 했어. 이거를 뭐하냐 됐어. 초기했어. 초기했어. 됐지 이제? 이제 뭐 틀린 거 없지. 자 다시 빌드합니다. 빌드를 몇 번 한 거야 대체? 이거 데이터 비어야겠네. 1화, 2화 다 본 사람입니다. 1화도 재밌었고 물론 2화도 재밌었습니다. 이불도 생겼네요. 지울게요. 마감까지 4분? 괜찮아요. 어차피 4분 뒤에 오늘 모덕님 저 방송 저 9시에 계신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저 뭐 밀리시탄가 뭔가 그거 저 8시부터 저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있대요. 뭐 중요한 사안이라나 뭐래나. 뭐 밀리스타가 뭐 한국 저 글로벌 서버로 뭐 오픈한 되나? 네. 물론 저는 지금 안 합니다만. 네. 저는 안 해요. 저는 데레스트 팔아서. 그래서 그게 9시에 끝납니까? 그래서 그거 다 보시고 9시에 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보시고 키기 전에 혹시 팬게임 왔나 메일 한번 열어보시고 왔네? 그건 다운받으시고 이제 게임 준비하는 거지. 1시간? 1시간이에요. 노가리 중에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요? 저기 노가리 중에 확인하는 메일은 저기 발사진 메일밖에 없지 않나요? 야 이거 진짜 저기 메일 타이틀을 저 발사진 달아야 되냐 이거? 내 발 찍어야 돼? 제 발 한 곳만 부은 게 아니라 완전 그건데 그냥 남자 발인데. 제 발 별로 안 이쁨. 그래서 누가 물어봤냐? 안 물어봤죠. 아무도. 소개해주고. 정말 급할 때 한쪽씩 보내줘.
안 보내겠습니다. 야, 보내면 테러야, 테러. 생화학 테러야. 넘길게요. 이거 그냥 넘겨도 돼. 어? 넘기니까 묻히네. 괜찮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분에겐 포상입니다. 네발도? 이 미천한 네발도 포상이라고? 후후. 그건 좀. 아무튼. 지식인. 이거 여기에서 그냥 컷하면요. 아니 지금 제가 고생해서 준비한 메뉴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이랍니다. 화를 냅니다. 이런 튜토리얼은 전례가 없었어요. 그죠? 이번엔 채널 추가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 모정님 바로 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정을 팔았습니다. 후원금 내셨는데 후원금 안 준대. 그 후원금은 2만원이었다 이 말이야. 각질 무전만 없다면요. 뭐 둘 다 없긴 한데. 주차 조깅. 자 이제 진짜 이상 없습니까? 진짜 이제 괜찮아요? 이제 봐도 됨? 무섭다. 무슨 또 버그 있었지? 깔끔합니까? 아 오케이. 여러분 이거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요 패턴이 되게 쉬운 패턴 나와요. 이게 튜토리얼 패턴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런 게임 치고는 왜 상당히 간단한데? 뭔가 좀 없는데? 이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보스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튜토리얼 끝나고 본 패턴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미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이거 하실 거니까. 네. 맞나요? 이런 말 했는데 안 하시면 어떡하지? 으악! 출발 UI 바꾸셨네요. 네,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첫 번째 죽음은 472m입니다. 이거 못 피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더블 점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이제 어디선가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났다. 누구였지? 누구지? 재민이? 재민이. 런 게임 끝나면은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나옵니다. 뭐 막 그렇다 보면 돼요. 약간 모던님 더빙을 노리면서 만들긴 했는데 뭐 잘 해주시겠지? 오늘 9시쯤에 킨다네요. 네.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9시 됐나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음? 이제 낚아도 됨? 보내도 됨? 그러면 방금 만난 분들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 만났죠. 재민이는 넘버링 3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끌게요. 이거 끄는 거 여러분 그냥 여기 ESC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알아서 바꿔집니다. 근데 왜 16입니까? 아, 저게 오르는 게 달라요. 오르는 게 다릅니다. 누구는 1 오르고 어느 때는 1이 오르고 어느 때는 2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 따라서 오르는 편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방금 버그 하나 더 봤습니다. 나 어떡해. 나 버그 하나 더 봤어. 우리 몬스터 보스 포함해서 총 36마리입니다. 근데 아까 도감 보니까 34마리 됐었어. 와. 이거 테스트 따라 할게요. 테스트 따라 안 하고 그냥 빌드 하고 제가 압축할게요 바로 그냥. 괜히 시간 끌 것 같아서. 참 험하다. 그죠? 길이 험나네. 숫자가 발못 잡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그는 어딘가에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로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도감이니까 부페이지 북에서 라벨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33명 33명 어디있죠? 당장 치나오세요. 여기있죠? 33명 아니죠? 저는 3명은 이제 그냥 방해꾼만 포함이고요.
보스 포함해서 총 3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됐어? 됐나요? 자, 이제 빌드 할게요. 그냥 빌드만 할게요. 따로 제가 롤 안 돌리겠습니다. 빌드! 뇽! 버그가 없는 게 버그일지도. 사실상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그거죠. 다 했는데, 어? 잘 돌아가네? 버그가 없네? 왜 버그가 없지? 무서워. 버그가 없는 게 버그야. 무서워. 차라리 이렇게 튀어나와 주시면은, 아, 다행이지. 아, 버그 있네. 역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버그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버그 다 잡았고요. 자, 이제 정식 버전 끝났고, 자, 이제 메일 보낼 준비합시다. 아, 고생했습니다. 야, 요즘 반디지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알집 썼는데, 요즘은 반디집이지, 반디지. 야, 한글 쓸까, 한글? 한글? 한글. 아, 모독이의 다이어트. G파일. 압축 시작. 자, 컴퓨터 PC판은요, 총 300메가입니다. 뭐, 어찌 보면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캐주얼 게임 치고는 큰 편이죠. 3D 게임도 아니고 2D 게임인데 300메가 된다고?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화 했어요. 초기화? 아, 그 세이브 데이터는 어차피 여러분들 기기에서 새로 생성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컴퓨터 지운 거였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도 지금 세이브 데이터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지금 초기화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메일 보냅시다. 메일. 자, 메일 한번 보내도록 하죠. 어딨냐? 자, 네이버 나와주세요. 저는 네이버 메일입니다. 자, 지금 8시 5분입니다. 아, 네. 1년 2개월 만에 세 번째 팬게임이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모독님 아이디 뭐였지? 잠깐만, 이거 됐어. 아, 깨끗하다. 역수적인 순간이네요. 그죠? 이거 제가 확대를 해 드려야 되나요? 딴딴 따단. 아,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다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모두님이랑 저기 사적인 메일 보낸 적 단 1도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다 그냥 팬게임. 아, 카스올라인 빼고. 카스올라인 맵 빼고는 네, 다 팬게임 관련이에요. 아, 맞아. 저기, 지금 이거 최근에 저 카스 온라인 그 제 팝콘집 했다면서요. 봤는데, 역시 팝콘집은 못 잃어. 자, 메일 보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메일 쓰기인가? 우와! 야, 중요 체크해라. 하. 다 확인한 거 맞죠? 네, 맞죠. 다 했죠? 네. 모독 팬 게임. 아, 세 번째 팬 게임. 모드기의 다이어트. 야, 그 말 들으니까 무섭다. 아, 한번 실행해 보게 되네. 어? 그 말 들으니까 무서워. 한번 켜볼게요. 아, 나 무서워서. 아, 이거 그 혹시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무서워서 켜보는 겁니다. 엄청 길이다. 바로 그 게임.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제가 사실 6명 고쳤잖아요. 아, 그거 그래, 확인 해보자. 막상 보냈는데 안 고쳐지면 그것도 어떻게, 그죠? 근데 뭐 로직까지 수정했는데, 그죠? 세이브 데이터 안 있으면은 이렇게 세이브 데이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런 게임 달리시면은 이렇게 전용이 됩니다. 네. 직접 언급까지 하신 그 모든 게 데이터. 솔직히 그거는 저기 사전 페이지 때문에 그런 거죠. 사전 페이지.
됐대. 아 편안. 안녕하십니까. 게임 개발 그냥 나 이름 안 쓸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팬게임인 모독이의 다이어트가 개발 완료되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PC판으로 드리오니 아충만 푸셔서 이뻐려! 팬게임 들어간다! 내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보시면 오늘 하시고. 아 나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버그 나면 나 어떡하냐 진짜. 어? 일단 해보자. 오타 뭐야? 이런 공문서는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어? 압축을 푸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뭐하니? 너무 긴장했다 야. 뭐 하십니까? 드리오니 아침만 푸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팬게임은 무조건 일부러 하시는 문호님은. 네 그렇습니다. 아 특히 이번 팬게임은요 플레이 타임이 적습니다. 암만 길어봐야 3시간 내외에요. 그래서 이거 2부로 놓기도 딱 좋지. 일부러 팬게임하고 2부 이제 뭐 이제 딴 게임하고 그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제가 뭐 사적인 얘기는 잘 아닙니다. 좀 쓸까요? 좀 사족을 쓸까? 매번 재밌는 방송으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도 하나 넣어주죠. 왠지 두근두근 되게 요거 하나 넣어드리자. 버그가 당신과 함께하리라. 아 네. 아 이거 이미지 편집해서 작게 되네. 에이씨. 저기 이메일에 저기 그림 파일을 대짜맞게 크게 해서 보내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함. 그림은 딱 그 글 크게 맞게 해야 돼요. 한 뭐 450이면 되겠구만. 메일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라 이 말이야. 전형적인 게임 회사 메일. 게임 회사 메일은 이제 그림 파일이 약간 거의 아슬아슬 꽉 처리해서 약간 그 세로로 길잖아요. 세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일 첨부를 해야겠죠. 네. 모드기의 다이어트. 오! 야 압축량 좋다. 81년밖에 안 하네. 됐나요? 다 됐나요? 이제 뭐 없나요? 정선실에 확인했죠? 어쨌든 세이브 데이터는 되게 어차피 지금 초기화 된 상태가 상관없죠?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림 하나 주시고 드디어 세 번째 팬게임인 모드게 다이어트. 간지만 날걸? 오늘 아니고 못 뵐걸? 아마 이거 이 메일을 보신 이상 아마 그냥 넘기기는 글쎄요. 그것도 뭐 이제 본인 마음이니까. 이번에는 피치발 부드려니 압축표에서 진행해주겠습니다. 아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꼭 써야 돼. 뭐 쓰냐면요. 저기 이거 배포하는 거는 항상 이제 운영께서 공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전과 동일하게 모덕님께서 생방송 진행을 마치시면 정식 배포 주소죠. 주소. 이번에는 PC판 역시나 같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보내드리오니
그거죠? 팬카페? 어, 팬카페. 어차피 뭐 올리실 거니까. 어, 팬카페에 어, 공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근데 약간 이거 그거 같다. 약간 좀 요청이 아니고 해주세요. 그 뭐 이런 건데. 모노님 특 해주세요라고 하면 꼭 안 함. 아 근데 뭐 이제 저기 그 팬게임 공지사항은 항상 올려주시니까 어, 이번에 올려주시겠죠, 그죠? 네. 뭐 굳이 안 해도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겁니다. 어. 하든가 말든가. 모두님께서 아 오타 오타. 자 오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뭐 잘 안 보시겠지만은 마치시면은 정식 배포 주소 보내드리오니 그때 팬카페 공지 올리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매번 재밌는 방송을 운영 감사합니다. 됐어. 자 갑니다. 보내기 떴. 네네. 아, 자, 떠났습니다. 매일 떠났습니다. 모두님께 갔고요. 엄미야! 1년 2개월 긴 시간 동안 멋진 게임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골드메탈 당신은 그저 빛. 아이고, 네, 쿠키님. 100배도 후원 감사합니다. 큐, 감사합니다. 유후! 아, 그래요. 자, 1년. 2개월 동안 네, 길고 긴 개발이 끝나고 이제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어, 출세표가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오늘 9시부터 방송하시는데 오늘 하실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도 그나마 매일 보시면 하시겠죠. 아무튼 간에 네. 자 오늘 모두님 방송 9시에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9시까지 기다렸다가 네, 모두님 방송하시면은 뭐 기대 반 긴장감 반, 부담감 반, 뭐야 100% 오버했잖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깎아 보시면 돼요. 긴 마라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 솔직히 이렇게 길게 개발할 줄 몰랐어요. 나 진짜 저 다음 팬게임부터는 진짜 도트 말라고. 아, 그림으로 팬게임 만드니까 시간 너무 걸렸어요. 그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내일 모르는데 일단은 모도님 그 우리 팬게임 라이브가 끝나면은 만약 오늘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 수요일날 수요일날 뭐 오후에 이제 모도님 방송 키죠. 아니 저 방송 키죠. 그때 살짝 뒤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어땠네. 그 반응 좋았네요. 약간 이런 식 항상 우리 했잖아요 뒤풀이. 자 디프레 방송 내일 수요일 오늘 하신다면은 한 6시 반에서 7시쯤에 그쯤에 하더라고요. 자 주사위 던진 거 오늘 재밌게 한번 네, 보도록 합시다. 네, 아 그동안 정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테스터 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케이. 네.